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오늘 투자의 정석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상장 지수가 S&P 500이죠. 500개 기업의 여러분들 평균치를 계산해 가지고 발표하는 이제 워린 버핏 같은 분도 자기 유산의 상당 부분을 S&P 500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펀드를 좀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S&P 글로벌 미국 주식 총괄인 하미시 프레스턴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0년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미국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 헤지 펀드 운용자들이 투자 종목과 비중을 결정하는 펀드보다도 S&P 500 지수 상승률이 그런 헤지 펀드가 이런 많은 피를 받고 운영하는 펀드들 90%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낮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하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에서 시장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개별 종목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젊은 분이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500개 종목을 선택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헤지펀드가 시장 평균 수익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보다 낮은 헤지펀드 운영 펀드의 비중이 2021년도에는 65%, 2023년도에는 60%인 거죠. 여러분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손에 꼽을 정도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헤지펀드가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투자하면 골머리 썩일 거 없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상장 지수 펀드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상장 지수 펀드, 상장 지수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상장 지수 펀드 ETF를 투자하는 게 좋다. 미국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에서 미국 대형주 액티브 펀드 10개 가운데 9개가 S&P 500 지수 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낮았다는 거죠. 이렇게 대단히 역사적인 자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 이제 S&P 500에 포함되는 그런 회사들은 주로 시가총액이 25조가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재기업 미국에서 매출액이 50% 이상이 나와야 되고 직전 4개 분기를 합쳐서 흑자를 기록해야 되고 최근 분기에 또 수익을 내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500개 기업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수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발표하는데 30년간 S&P 500 지수의 연평균 전환율 회사를 빼고 더하고 하는 것이 4%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여러분들 집단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여러분들 지수 이동이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큰 기준은 미국의 시총 25조 이상 되는 회사에 500개를 묶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S&P 500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미국 주식이 전체 60%네. 전 세계 주식시장에. 대단하네요. 그리고 60% 가운데서도 S&P 500에 포함되는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5%네. 거의 대표성이 있겠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것이 S&P 500입니다. 그 외에 이제 나스닥이라는 또 지수가 있고 다우존스라는 지수가 있고 러셀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S&P 500이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벤치마킹 S&P 500 지수 등 시장 대표 지수의 상승률을 넘어서려고 노력하지만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가 팔라고 해서 팔았다. 이건 아닌 거죠. 투자 전문가도 뭐 여러분하고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지난해에 헤지펀드가 여러분들 시장 점유율,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았던 경우가
60% 정도가 낮았고 40% 정도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좀 높았네요. 그러니까 장기에 투자하게 되면은 S&P 500 지수를 능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지수에 기반을 둔 투자가 급격히 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최근에 미국의 증시의 상장 지수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이만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S&P 500 미국의 가장 대형주 500개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선택할 만한 좋은 상장 지수 펀드는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 여기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SPDR, SPYIVVVOO 그다음 이거를 여러분들 벤치마킹해서 한국에서 만든 것이 코덱스 아마 이게 삼성자산운용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운용수수료가 IVV나 VOO는 좀 낮죠. 0.03% 처음 만들어진 이게 1993년 정도 만들어졌을 겁니다. SPDR은 0.09%네요. 한국은 0.079%고 여기 보시면은 아주 최근 자료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미국 증시에서 뱅가드 500 인덱스 VOO 이게 모두 다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iShares 코어 S&P 500 IVV 스파이드 스파이드라 있네 SPDR 스파이드 S&P 500 SPY 이 세 종목을 가장 한국 사람들도 가장 많이 투자하네요. 아주 현명한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 펀드가 93년에 만들어졌고 운용 수수료 0.09% 이런 받고 총규모는 5,563억 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여기 이제 IVV, iShare Core 이것도 여러분들 상장지수 펀드 S&P 500을 추종하고 2000년에 여러분들 출범해가지고 0.03% 자산규모 5,086억 불. 이게 아마 운용수수료가 낮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불린 것 같습니다. 기간은 7년 정도인데 차이가 났는데 시작하는 시점이. 그 다음 여기 보시는 이런 QQQ는 S&P 500이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죠. 나스닥을 추종하는 펀드들은 조금 비쌉니다. 운용수수료가 0.20% 3,041억 불.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이 투자가 S&P 500 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사들이 이제 S&P와 이런 IVV가 되게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주 500개를 묶은 거기다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정도는 다르고 그런데 500개 기업 가운데 250개만 여러분들 뽑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여기 이야기는 SCHG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의 최대 증권회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예, 찰스 스왑에서 운영하는 SCHG를 보시게 되면은 예,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예, 이게 10년치거든요. 이게 보라색이 SCHG입니다.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직접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SCHG가 수익률이 혹시 높습니다. 그러니까 500개 기업보다도 찰스왑 여러분들 증권회사에서 500개 가운데 다시 절반 한 250개 정도 정확하게는 267개 회사일 겁니다. 그걸 축소해가 여러분들 한 SCHG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 SPY는 10년 동안에 183% 성장했지만 SCHG는 328% 성장한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돈을 내가 투자하기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SPY 대신에 SCHG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가치를 모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SCH자고 여러분들 경쟁하는, 이 경쟁하는 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경쟁하는 대상은 ILCG가 있네요. 운용수수료 쌉니다. 0.04%. 자산운용 규모는 SCH는 323억 불. 그 다음 ILCG는 248억 불. 뭐 당연히 SCHG를 선택해야겠죠. 이 SCHG는 아주 S&P 500을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하게 되면은 한 267개 회사일 겁니다. 이게 257개는 딱 절반이네요. 500개 가운데 251개만 여러분 선택해가지고 만든 펀드가 SCHG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미국의 S&P 500의 미국 총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범세계적으로 상장지수 펀드를 투자하는 붐이 일게 된 것이 장기적으로는 상장지수 펀드의 수익률을 능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것이 바로 SCHG입니다. 찰스왑이 이런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중에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SCHD죠. 좀 우량 배당주를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많이 알려졌는데 SCHG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S&P 500,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아이 공 박사님 미국에 제가 좀 노후를 대비해가지고 최소 5년에 10년 정도 가장 안정되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를 투자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 그럼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한 그러면은 SCHG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신문사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SCHG가 아니고 대부분 SPY나 IVV를 이야기한 겁니다. 신문사에서 SCHG를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CHG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고 어마어마하게 안정적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금도 반드시 뭐 원금은 다 보장이 되죠. 그 대신 한 5년에 10년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SCHG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형태로 250개 정도 기업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미국 회사에 그냥 바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지수펀드가 뛰어난 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번에 여기에 김경록 고문께서 또 좋은 칼럼을 쓰셨죠. 한 90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100개 가운데 4개 정도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줬고 30년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주식 가운데 2.4%가 시장 평균보다 높았다 이야기. 그 2.4%나 4%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초기에 투자에 입문할 때 이렇게 첫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개별 종목 위주로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리스크도 크고 수익률도 높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